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15강이고요. 포토샵 얼굴 보정과 포토샵으로 하는 얼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예쁜 소녀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사진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로 작업할 건 아니고요. 다른 사진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고요. 지금 얼굴에 점도 많으시고 미간에 주름도 있고요. 이 사이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 모델분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원본 사진을 하나 복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백그라운드 사진을 휴지통 옆에 레이어에 끌어내려서 한 장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은 일단 눈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위쪽에 놓으시고요. 먼저 얼굴 색이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배경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이 표정도 그렇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사한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레벨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Adjustment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Ctrl L이라고 써 있죠? Ctrl L 눌러서 밝은 부분은 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선명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하겠습니다. Ctrl B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컬러 밸런스, 이거 Ctrl B입니다. 이거 누르셔서 노란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집니다. 노란 부분만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Ctrl M 커버 값을 조절해주겠습니다. 선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선명해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잘 하시려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작업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1번 피부톤. 피부톤이 깨끗하면 무조건 예뻐 보이죠? 그래서 1번 피부톤, 2번 이목구비, 3번 리프팅입니다. 일단 피부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를 조금 더 뚜렷하게 한 다음에 얼굴을 뭐 웃는 모습을 만든다든가 눈을 조금 더 키운다든가 하는 리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부에 있는 점들을 제거해서 피부톤이 밝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윈도우에 있습니다. 이거 통째로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통째로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이 윗부분에 밸런스라든가 커버 값이 이 위에 다 있고요. 이 맨 아랫부분에 있는 거 인볼트라고 해서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반전, 임시 반전이죠. 윗부분에 반전이 되고요.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눈을 끈 원본 말고 이거 작업하고 있는 얼굴 보정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 얼굴 보정 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우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보통 패치 툴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패치 툴로 하면은 팔목이 아프더라고요. 패치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치 툴은 이렇게 점을 동그랗게 그려서 옆으로 이렇게 끌어서 점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결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일에 이거를 했는데 결을 이쪽 방향으로 하면 조금 안 이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패치 툴은 저는 패치 툴보다는 도장 툴을 선호합니다. 작업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저는 도장 툴로 하겠습니다. 도장 툴을 사용하실 때는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툴 중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려지는 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커서를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 괄호를 선택하시면 작아집니다. 이렇게요. 적당히 그 지울 부분에 놔보시고 적당히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툴박스의 도장 툴 맨 위에 스탬프에 놓으시고요. 맥에서는 옵션 클릭이고요. 일반 PC에서는 Alt 클릭입니다. Alt 클릭 옆에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놓고자 하는 곳에 점을 지울 부분에 다시 클릭하십니다. 알트 클릭, 클릭, 알트 클릭, 그냥 클릭 이런 식으로 지워나갑니다. 그래서 패치 툴이 편하신 분들은 패치 툴로 사용하시고요. 도장 툴이 편하신 분들은 도장 툴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자마다 방법은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조금 큰 부위에는 조금 더 커서를 키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밀한 부분에는 도장을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약간의 인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포토샵 작업도 어느 정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예쁘게 되었을 때 그 성취감이 또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하겠습니다. 정확히만 맞춘다면 약간 커서를 키우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키우시면 블러 처리된 부분이 너무 뿌얘져서 보기 흉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키우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점을 없앤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피부톤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픽셀 값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죠. 코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 놓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작업이고요. 정교하게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위에 눈을 꺼보겠습니다. 인벌트 부분을. 깨끗해졌죠? 이 부분에 이마에 주름이 너무 깊게 패여 있어서 주름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조금 키워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블러 처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톤을 조금 맞추겠습니다. 여기 블러 툴이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커서를 조금 더 키워주셔서요. 여기 한번 지나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톤 안 맞는 부분 살짝만 지나가 줄게요. 이마 부분 살짝 블러 처리했고요.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인위적이니까 아주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씩만. 그리고 처음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잠깐. 처음은 이랬었고요. 지금은 이 정도. 피부톤만 화사해져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을 잡아주겠습니다. 커서는 거기에 계속 두시고요. 이거 인벌스 부분은 없애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눈은 껐으니까. 필터에 보시면 리퀴파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오케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떴습니다. 창이 하나 더 뜨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툴박스가 또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툴박스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오른쪽 창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 창으로 할 때는 정교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왼쪽 창을 씁니다. 왼쪽에 툴박스를. 눈 부분을 아주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눈이 큰 게 미인의 대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키우면 더 예쁠 것 같네요. 그래서 맨 위에 툴로 조금씩 키워주겠습니다. 아주 조금씩만요. 티 안 나게. 이렇게 조금 키웠고요. 꼬리 부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조금만. 너무 눈이 처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 입술 끝부분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표정이 조금 웃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입술도 조금만 두툼한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조금 더 키워서 턱선을 조금 만들어주겠습니다. 코끝도 조금만 작게 해주겠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춰서요. 입꼬리를 조금만 더 올려줄까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하고 리퀴파이는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은 지금 리퀴파이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랬었고요. 후에는 약간 청순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피부톤을 조금만 더 보정하겠습니다. 이런 턱 있는 데가 처음부터 원본 사진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흉진 것처럼.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겠습니다. 이쪽에 어두운 피부톤도 살짝 조금 더 보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툴박스에 솜방망이 모양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닫지 툴 선택하신 다음에 커서를 대괄호 눌러서 키우시고 여기 기미 부분에 한번 톡 두드려 주겠습니다. 한번 톡 왼쪽 부분에 크기 맞춰서 왼쪽 부분에도 이 어두운 부분에 살짝만 두드려 주겠습니다. 톡 이렇게 됐고요. 좀 화장한 것 같죠? 코 있는 부분도 아주 조금만 두드려 줄게요. 여기 익스포저 부분을 50% 정도로 놓고 할게요. 이렇게 조금만요. 기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마 부분에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니까 이 부분도 살짝만 도장 툴로 조금 더 잡아줄게요. 그 다음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키우시고요. 여기 기미 부분을 아까 솜방망이 그걸로 커서 맞춰서 조금씩만 톡톡 두드려 주겠습니다. 익스포저 조금 더 낮추고요. 도장 툴로 조금 더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아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치아 부분을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입술에도 점이 있네요. 입술 부분도 조금만 도장 툴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치아 부분은 레소 툴을 사용할게요. 툴박스에서 레소 툴 자유 선택 툴입니다. 여기에서 치아 모양을 오리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끌어서 치아를 오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거를 Ctrl J를 해서 복사해서 붙이기 하겠습니다. Ctrl J 그리고 Ctrl T를 해서 약간 키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반은 이미 치아로 가려졌죠? 조금 아랫부분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치아 모양 그대로 오려갑니다. 대충 비슷하게 오리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커서가 맨 위에 돼 있는데 맨 위에 됐던 거는 아까 왼쪽에 있는 거 복사해 놓은 거고요. 얼굴 보정 여기다 다시 놓고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J 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컨트롤 J 그 다음 다시 컨트롤 T를 해서 크기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위아래 조정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치아가 좀 넓적하기는 하지만 이 사이가 벌어진 것보다는 조금 낮죠? 삐죽 나온 부분 요거 치아 부분은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지금 보면 이쪽 치아가 조금 삐죽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커서가 어느 창에 가는지 보이시죠? 요 창에 놓으시고 요 삐죽 나온 부분은 조금 지워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치아 부분, 검정색 부분 살짝 지우겠습니다. 지저분한 거. 그 다음에 이쪽 치아가 너무 짧아서 안쪽이 너무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얼굴 보정에 다시 놓으시고요. 이쪽 치아를 복사해다 이쪽에 붙여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가미 툴로 이렇게 오립니다. 컨트롤 J 합니다. J는 복사해서 붙이기죠? 이거고요.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필립 홀리젠털 하셔서 이렇게 반전 시킨 다음에 치아 사이에 맞춰 놓겠습니다.
컨트롤 T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치아도 다 됐습니다. 근데 치아색이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들죠? 얼굴 보정이랑 이 치아 부분을 다 전체 잡아서 머지 레이어로 잡아주겠습니다. 한 개의 레이어로 묶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치아 부분을 닷지 툴로, 손방망이 닷지 툴로 조금만 밝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 보정을 해봤고요. 너무 티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보정을 해봤습니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전과 후의 영상? 이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살짝 리프팅해서 예뻐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얼굴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아마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강좌에 이어서 리키파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